자, 영상을 잘 보셨죠? 보시면은 이제 정조 때 정약용을 시켜서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또 살인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심한 고문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예전에는 과학적인 수사를 나름 한다고 검시는 하지만 정말 그 살인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그 주변 관련자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증언을 받는데 그냥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곤장을 때립니다. 수령들이 네 죄를 내가 알겠다, 알렸다, 네가 죽인 거지,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사또 이러면서 곤장을 끝까지 맞아. 그러면 와, 제가 저렇게 맞았는데도 말을 안 하면 쟤는 아닌가 보네. 그리고 너는 돌아가, 미안, 약을 줄 테니까 엉덩이 바르렴. 이러고 그냥 말았어. 그러다가 엉덩이가 썩어버렸네? 해서 죽고, 그러긴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곤장이라는 게 적어도 이제 정말 한 몇백 대, 100대를 넘기다 보면은 그때 당시 날씨에 따라서 여름일 경우에는 약간 진짜 종기가 생기고 곪고 이러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400대 정도 맞으면 죽어요. 근데 최고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최고로 곤장 맞기 달인, 제일 많이 맞은 사람 기록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때 어떤 그 영흥부 그쪽에 약간 군 무기 같은 거 놓는 그런 창고가 불이 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노로 있었던, 이름이 뭐더라? 무슨 동자, 가, 동자로 끝났었는데, 별 중요하진 않지만, 가질동, 가질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백을 받으려고 곤장을 1300대까지 때렸대요. 근데 그 기록에 그 사람이 죽었단 기록이 없어. 곤장을 1300대 맞았는데도 살아남다니. 그래서 와, 진짜 노비한테는 진짜 장난 아니게 곤장을 때렸구나. 그런, 막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곤장을 때린 거야. 곤장을 400대, 1300대를 때리면 한 사람이 때릴 수도 없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죠. 엉덩이 진짜 남아나지 않죠. 아마 1300대를 맞았으면 엉덩이 다 터지고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네. 엉덩이가 무슨 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령들이 막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백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에는 진짜 이런 검시체제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고문을 통해서 압슬형이라고 해서 더 잔인한 고문도 있습니다. 곤장을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사기 그릇 있죠? 사기 그릇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기 그릇을 밑에다가 막깐 다음에 거기다 무릎을 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얹어. 그래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돌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데다가 막 이렇게 무릎, 뭐 다리를 막 찢게 하는 그런 압슬형도 있었어요. 치도군 곤장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때리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태가 있고, 얇은 태가 있고, 태보다 조금 굵은 게 장이고, 좀큰게 곤장. 그리고 치도군은 이제 이렇게 좀 얇은 거. 근데 원래는 고문을 할 때는 이렇게 꼭 때리는 그 치도군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고문할 때 쓰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가리지 않고 막 때렸지. 곤장으로 때렸다, 치도군으로 때렸다가, 막 몸으로 때렸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아 죽는 경우, 고문당하다가, 이렇게 그 증언을 받으려고 고문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런 태형, 장형, 태장 도유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곤장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의 검시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수령들이 끊임없이 이제 귀찮은 거지. 불어라. 이래가지고 곤장을 때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한번,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어서 실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이어서 해볼게요. 내가 중간중간에 막 보여줄 내용이 많은데 또 그냥 넘어간 것 같아. 도형이 제일 무섭다. 태장 도유사. 유배. 도는 이제 가두는 건데 칼을 채우기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는 죄 없는 죄인도 많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억울하게 살인, 뭐 이렇게 진짜 나는 끝까지 무죄인데 유죄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고, 솔직히 돈 없고, 백 없고, 그렇게 막 변호사 선임 안 돼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도. 그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원래 이렇게 막 조폭들 영화 보면은,
이번에 막내 네가 들어가야 썩었다 이러면서 형님이 막 살인사건 저질렀는데 예 형님 네 가족들은 내가 잘 살피마 이러면서 와 조금만 들어가 갔다 와라 이러고 너 갔다 오면은 여기 뭐 여기 나이트 하나 줄게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대신 들어가는 경우가 의리. 출소하면 왜 두부를 먹어요? 그 두부가 이렇게 하얗게 그런 약간 순결의 의미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하얗게 죄를 짓지 말라 뭐 그런 의미라고 들었어요. 두부가 이제 뭐 하얀색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 취두부를 줘. 고생했어 취두부야. 또 두부의 의미가 있었었는데. 아 하나 더 있었어. 기억났다. 이 두부의 이게 원리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얗게 순백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두 번째는 예전에 그때부터 시작됐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그막 그런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 가면은 먹지도 못하고 진짜 거의 영양실조급으로 고문을 당하고 나왔었대. 그래서 나오자마자 뭔가 되게 영양소가 풍부한 걸 줘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없이 사니까 뭐 닭이라도 잡을 수도 없고 먹을 거줄 수도 없고 뭐 무슨 우유 한잔막 영양제 줄 수도 없고 막 없이 사니까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두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먹였다라는 거죠. 영양실조를 이제 바로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단백질이고 두부가 그렇게 영양이 완벽한 또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적인 면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순백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면도 이제 나중에 붙여진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요즘 그 감옥은 음식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잘 나올걸요, 밥이. 그래서 지금은 뭐 두부를 주는 게 영양적인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뭐 하얗게 다시 태어나라. 옛날 조선시대 후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영양적으로 그래서 두부를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한테 다시 곤장이나 태형을 부활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런 곤장, 태형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저는 그거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함무라비 법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물건을 가지고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제 물건을 이제 잘라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좀 진짜 무섭게 해야 할건 무섭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 아동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15년형 그랬다가 술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줄여주고 그런 건 진짜 아니죠. 자, 안나 누나가 아프리카 비디오 중에 제일 짬이 많죠. 저보다 짬이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타 플랫폼을 가신 분들이 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좀 많지 않나 싶네요. 근데 남자 BJ분들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김마매님 뭐 이런 분들. 게임 BJ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보다 오래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년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 가볼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어서 할 얘기는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식이야. 살인사건을, 실제 살인사건을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까루님이 저보다 오래되셨어요. 예, 저보다 1년 오래되셨어요. 자, 이어서 실제적인 조선시대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살인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읽었는데, 진짜 별게 다 있어. 막 비단값 때문에 죽인 경우도 있고, 산속 문제. 뭐 이렇게 산속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그 묘자리에다가 몰래 이장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사회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풍수지리설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명당에다가 묘자리를, 부모님의 묘자리를 써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론, 그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묘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남의 묘자리에 몰래 새벽에 막 와가지고 몰래 막 밤에 막 이장을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면은 막 싸우고 그런 식의 산속 문제, 그 묘자리를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그런 산속 문제, 그 노비 같은 것 때문에 뭐 서로 노비를 가지려고 하다가 혹은 이제 노비를 매매하는 부분에서 싸우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자,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루기 전에 그러면 조선 시대에는 살인 사건 수사를 어떤 순서로 했느냐, 그거 먼저 얘기를 하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목이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일단 해당 고을의 수령, 사또, 수령과 의원. 의원이 약간 그런 인체의 그런 몸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같이 와요. 그 다음에 율생. 율생은 이제 그 살인사건의 법률과 관련해서,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 수령의 그 밑에 있는 관리예요. 그래서 율생, 그리고 오작사령. 오작사령이라는 용어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작사령은 시체를 거만하는 관노비입니다. 시체 거만은 왜 수령이 직접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시체를 몸을 막 건들고 의료를 하고 그런 것들 자체를 낮게 봤어요. 그래서 의원 자체도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니었어요. 지금 의사처럼 그 높은 관직이 아니었어요. 약간 좀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내가 손으로 대다니, 피를 내 손에 묻히다니. 그러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정말 시체를 뒤집고 만지고 하나하나 보고 그렇게 터치하는 거는 관노가 했다라는 거죠. 관노가. 그래서 오작사령은 시체검한 관노라는 거죠. 그래서 팀을 이뤄서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장에 도착하면 그 현장에 흐트러진 그 모습이라던가 하나하나를 이제 모두 다 기록을 해요. 방 안에 이제 베개가 몇 개 있고 가구가 몇 개 있고 그 방 안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그 현장 검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신의 옷을 벗기고 하나하나 시신을 살펴보죠. 어떠한 상흔이 있는지, 타살의 그런 상처가 있는지, 약간 퍼렇게 이렇게 독살로 인해서 변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치만 양반집 아녀자일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못했다라는 거. 아까워. 여잔데 옷을 못 벗겼어. 하지만 노비나 좀 천한 신분은 벗길 수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벗겼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오작사령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75군데나 살펴요. 눈깔, 콧구멍, 입, 귀, 몸에 어디, 막 여기서 막 손, 발, 막 엉덩이, 막 다 하나하나 살펴서 75군데나 살핍니다. 아까 그 시신의 일부분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이렇게 밝힌다고 이 사진 보여드렸죠? 요게 토탈 다 75군데를 살피는 거예요.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시를 마치고, 그러면 수령이 이제 심리도 합니다. 주변 사람의 이제 증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뭐,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았어? 얘랑 혹시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증인들을 만들고 심리를 해요. 막 물어봐요. 이 모든 거를 초정리를 다 해가지고 초검이라는 걸 만듭니다. 첫 번째로 검시한 그 하나의 뭐 이렇게 사건 일지죠. 그래서 초검을 만들어서 그거를 상부 수령을 관리하는 관찰사한테 이렇게 줘요. 저 관찰사가 이제 이거 보고, 이게 이제 괜찮다. 뭐 이게 이제 거의 이거는 뭐 더 이상 살펴볼 사건이 아니네. 그럼 끝내는 거고, 끝내고 바로 이제 임금한테 보내는 거고, 이거 약간 의혹이 있는데 좀 이상한데? 좀 이게 좀 찜찜해. 그러면은 다른 임금 수령한테 또 맡기는 거야. 그 임금 수령이 이 행동을 다 다시 해. 2차 보고서를 해. 그래서 5차까지 검시가 가능했다라는 거. 5차 동안 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뭔가 의혹이 남아있어. 이상해. 살인사건 같아 왠지. 혹은 그 주변 가족들이 억울하다, 다시 한번 수사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이 막 바랄 경우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의 암행어사를 파견해가지고 군수들을 불러내서 다시 조사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보고서는 임금에게 갔다는 거. 생각보다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수사를 5차나 했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들어봤겠지만 별순검이라는 그런 관직도 있었어요. 별순검은 좀 조선시대 후기에 좀 나타났는데, 조선 후기에 황실을 약간 지키는, 그리고 또 경찰 임무를 하는데 그 관리를 별순검이라고 하는데요. 평상복을 입고, 제복을 입지 않고 비밀리에 일반 평상복을 입고 몰래 정탐하는 그런 사람을 별순검이라고 했다고 해요. 몰래 정보를 얻고 수사를 하고, 마치 약간 셜록홈즈 같은 느낌, 추리를 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셜록홈즈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순검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각색해서 되게 꽤 그 인기를 얻었죠. 별순검이라는 드라마가.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은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일단 먼저 지역별로 볼게요. 어느 지역이 살인이 많이 일어났느냐. 자, 보시면 이 도표에서 황해도가 좀 제일 많죠. 황해도 다음으로는 경상도, 그 다음은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이 중에서 황해도가 제일 많은 이유는 황해도가 당시에 제일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황해도는 저기 북한 쪽이죠. 북한 쪽이고 좀 농사 짓기가 척박한. 죄송해요. 미차 못 들었어요. 야, 시끄러워. 지금 수업 중이잖아. 시리가. 얘는 관종이야. 아, 그 황해도 쪽은 땅이 척박하고 밭농사를 짓는데 좀 농사 짓기가 힘든 지역이라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가난하다 보니까 많이 좀 사람들이 까칠하죠. 배고프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구타로 인한 살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황해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범죄, 도난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그런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상도와 충청도인데, 경상도와 충청도는 오히려 반대로 먹고 살게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노비 문제, 양반들도 되게 많았고, 노비와 관련된 문제로 또 많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노비를 죽이는 경우도 많죠. 주인이 노비를 죽인다던가, 이제 뭐, 우리, 와이프랑 노비랑 눈이 맞아가지고 죽인다던가, 뭐 다양하게 노비를 죽일 방법이 많겠죠. 자, 그리고 살인 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시대 살인사건 유형을 규장각 도서를 정리해서 이제 표로 나눈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성폭행의 살인이 제일 많습니다. 여성폭행을 인한 살인은 뭐랑 같이 세트로 합쳐지냐면 음주를 인한 살인으로 또 같이 이어져요. 술 마시고 여편네 패는 거죠. 예, 남자들 왜 그래, 진짜. 요즘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 요즘에.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이제 술 마시고 부모님이 티격태격 하다가 약간 때리고 막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요즘에도 없지는 않아요. 남자가 가장 몸힘그 힘이 약한 여자를 패는 건 가장 찌질한 행동이에요. 근데도 이게 버릇이 되면은 술 마시고 그렇게 여성을 폭행하죠. 요즘에는 심지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패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귀는 거지? 진짜. 독살해야 돼. 이게 술 먹고 뻗어있을 때,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참는다던가 아니면, 아, 여기서 또 이혼하면 내가 누구랑 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의존적으로 또 살거나 그냥 뭔가 습관처럼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음날 되게 많이 막 사과하고 막 꽃을 선물해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아, 내가 참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죠. 여성 폭행으로 인한 살인 26.9%, 그다음 음주로 인한 살인, 술김에 죽이는 경우 11.5%, 요즘에도 많죠. 술김에. 저도 매우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술 마시면.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술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금전 문제, 그다음에 복수, 치정극. 사회적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묫자리와 관한 뭐 묫자리 때문에 다투는 거. 너왜 우리 아버지 묫자리 주변에 몰래 이장을 해? 라던가. 이 묫자리는 원래 대대로 우리나라 우리 집안의 묫자리였어. 이런 식으로 묫자리 싸움. 그 여성 추문, 이제 그런 불륜 문제. 아니면 여자를 어떻게 찝쩍찝쩍 하다가 이제 죽이는 거. 아니면 여자가 자살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신분간의 다툼. 이제 노비가 이제 하극상 벌어지는 거죠. 아니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냥 죽여버려. 주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투옥 고문 중에 곤장맞다 죽는 경우도 있었고, 상거래 돈 문제로 죽이는 경우도 이제 왜이 상거래 이거를 샀는데 돈을 안 주냐 뭐 이런 거, 외국인한테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고, 강도, 도박, 사형, 종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살인이 있었는데 여성 폭행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 이거는 요즘에도 어떨까요? 요즘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도 있었고, 최근에 강남역 살인 사건 생각이 나네요. 여자를 혐오하는 것 때문에, 여혐 때문에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남녀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로 결합하고 이제 아이를 만들고, 여자도 남자 없이는 못 살고 남자도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외롭잖아요, 그쵸? 여자를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런 다 서로의 욕구를 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녀가 이렇게 여자라고 약하다고 이렇게 때리고, 그게 여자도 또 남자를 막 싫어하고,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여혐이 심한 그런 뭐 집단이라던가, 또 남혐이 너무 심한 또 매갈 이런 단체라던가, 너무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어우러지면서 살아야겠죠. 극단적인 거는 결국 이런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던가 범죄로 이어지고 좋지 않아요. 남자도 맞고 사는 경우도 물론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남자가 맞은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분이 더 뚱뚱하고 막 힘이 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가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조선시대엔 더 많았죠.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들 맞고 여자가 남자를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고무다라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시체 사건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인 사건의 유형을 나눴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살인 사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여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세종대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박여인의 고발자는 친정아버지인 박장혁이고 죄인은 시어머니 최씨라고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이제 최씨라고 주장을 했는데 신랑 이름은 조광선이고 뭐 중요하진 않겠죠. 사건 현장이 딱 있었는데 박여인이 왜 죽었을까? 그래서 관리들이 처음에는 그거를 양반가의 사건이고 박여인을 제대로 검시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살로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초검은 자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복검을 하게 되는데 복검에서도 또 자살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건의 고발자인 박장혁 친정 아버지는 오히려 이제 사위를 협박했다 막 이러면서 화혹이 되고 시어머니 최씨는 며느리를 핍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핍박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며느리를 이렇게 잡았으면 며느리가 자살했겠냐 뭐 이렇게. 그런데 신랑이 억울하다 이러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해요. 자기 부인의 그 재수사를 막 격쟁을 해요. 막 꽹과리를 치고 임금에게 억울함 호소한 임금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막 꽹과리를 치고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재수사를 요청을 하고 암행어사를 그 황해도 쪽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3년을 수사를 했대. 3년 만에 재수사를 했는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어요. 그 전말이 뭐였냐면 시어머니 최씨가 간통을 했던 거야. 시어머니 최씨가 간통하는 그 장면을 그 며느리한테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진이었던 거야. 사촌하고. 그러니까 그 신랑 시어머 신랑의 사촌과 또 관통을 했던 거야. 친척끼리. 그래서 그 조광진이 그 박여인을 죽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밝혀져가지고 결국 최 씨에게는 그 어머니 시어머니는 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를 보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양반이었기 때문에 유배로 끝냈고 그리고 주범인 조광진은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검시를 했던 검엄을 했던 관료들을 막 징계를 박탈시키고 막 그냥 유배 보내기도 하고 사탈관직 관직을 이제 낮게 낮추는 뭐 그런 식으로 관직을 이제 파면을 시킨다던가 막 낮추게 하고 그런 박여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정약용의 흠엄심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흠엄심서는 이런 억울함이 없게 하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관리들의 거울이 됐다. 제대로 관리들이 이 살인사건을 수사해라. 너희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너네들이 관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한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배워야 되겠죠. 솔직히 형사들이 정말 열혈 형사 막 제대로 막 수사를 하려는 형사들도 있지만 아 빨리빨리 종결시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왜 끝난 사건 다시 들먹여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약간 높은 사람들의 그런 관련된 그런 쪽의 수사면 약간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관직 박탈시켜야 됩니다. 정말 청렴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아 이거 밝혀진 거는 곤장 뭐 과학조사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밝혀진 거냐면은 곤장 맞고서 그냥 부른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막 핏자국이 이래서 밝혀진 게 아니라 곤장 맞고 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주변에 증언도 있었고 자 그러면은 남봉군의 남편을 살해한 여인 나 이 부분은 좀 되게 좀 공감이 갔어. 나 같아도 여자면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대구에서 일어난 구시부인의 사건이 있었어요. 구시부인은 남편을 살해한 죄로 이제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그죠 이제 수령이
아니 어찌 하늘과 같은 지아비를 죽였느냐 이랬더니 구시부인이 소인이 이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저에게도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나으리. 그래가지고 수령이 이제 말해봐라 그랬더니 구시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엄청난 남봉꾼이에요. 막 여기저기 맨날 도박하고 다니고 계집질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바람피고 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부인을 맨날 쥐잡듯이 때리고 막 매질을 했어요. 부인을 맨날 술 먹고 때렸는데 그날 당일도 술을 잔뜩 마시고 와가지고 부인한테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장사 미쳐서 쓰겠다 부인을 꼬신 거예요. 집문서를 빨리 가져오라고. 근데 부인이 이거 분명 이거 가지고 도박할 거 아니냐. 안 된다. 집문서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인연이 이러면서 엄청나게 부인을 또 이제 개패듯이 팼어요. 이제 또 패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아 너무 많이 때렸나 봐. 이러면서 이제 남편은 이제 지쳐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뻗어서 잡니다. 부인은 이제 그 엄청나게 구타당한 몸을 이끌고 당시 딸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병이 나가지고 아 딸을 좀 이렇게 계속 설사를 하니까 아유 우리 불쌍한 딸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설사병에 어떤 걸 줬냐면 팥뿌리와 참기름을 달여 끓인 물을 마시면 좀 좋다. 그래서 팥뿌리와 참기름을 달여가지고 딸을 이렇게 먹이고 아니 이렇게 우리 딸내미는 몸이 안 좋은데 집마저 없어지면 우리 딸은 어떻게 사노 이러면서 이제 딸 걱정을 하다가 자고 있는 남편을 봤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야. 죽여버리고 싶고 어 저놈의 화상 어디 가서 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남편한테 맞았으니 이제 분노밖에 안 없었겠죠. 그래서 홧김에 그 참기름과 그 팥뿌리를 그 달인 물을 남편 귀에다 뿌려버렸어. 그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화상 입으니까 혹 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귀와 코는 연결이 되어 있죠. 기도와 귀와 코와 기도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부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끌려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령은 전혀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아니 그래도 내 어찌 그렇게 잔인하게 지아비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구시 부인은 결국 사형됐어요. 근데 당시에 만약에 여자 수령이 있었다라면 좀 잔인하긴 하죠. 잔인하긴 한데 여자 수령이 있었다면 그 남편한테 맨날 맞고 남편이 남봉꾼이었던 걸 좀 감안해서 유배를 보낸다던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정산 참작을 해주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좀 이런 남봉꾼 남편을 실제로 여자가 살인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진흥형 살인인가요? 예, 지금 남자분들은 좀 불쌍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도 오죽했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랬겠어. 근데 좀 약간 좀 잔인하죠. 귀에다 붙다니. 잔인하게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 강화도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아버지가 이제 허구한 날 이제 도박판에 가가지고 노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제 도박판에서 노름을 하고 있는데 맨날 매일같이 돈을 잃는 거야. 사건 당일도 역시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가 매우 화가 났어. 도박에서 잃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구경을 이제 하고 있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야! 엄마한테 빨리 돈 좀 더 가져오라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아 싫은데요? 이거 아버지 이미 많이 너무 잃으셨는데 그만 좀 하시죠? 이랬더니 어디서 이게 돈도 잃었는데 지금 너 어디서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 이러면서 어? 그래서 빨리 갖고 와! 정말 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직접 가서 가져오세요. 자식도 짜증나는 거지. 아버지 도박 맨날 돈 잃고 집이 이제 가난한데 그랬더니 아버지 열받은 이놈의 자식이 이래가지고 옆에 있던 능잔대로 아들을 냅다 던져서 등잔대를 아들한테 확 던졌어. 근데 그 등잔대가 부서지면서 약간 아들한테 꽂힌 거야. 그래서 아들이 바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당시에 등잔대를 이제 던졌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그 검시 기록에 사건 기록에 등잔대가 나와있어요. 이 등잔대가 이렇게 부러졌다라고 지금 그린 거야. 이거 지금 중간에 토막 등 부러졌다. 그래서 부러져서 이제 이것이 이제 머리에 어디 구타가 됐고 이게 등잔대가 살짝 찍혔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 도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식을 죽이다니 뭐 이러한 약간 어이없는 그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것도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나 이거 약간 비슷한 거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때 들은 적이 있었어. 내 친구는 아니고 우리 학교 이야기인데 부모님한테 이제 혼나다가 이제 약간 원래 부모님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답해! 그럼 대답하면 또 혼내고. 대답 안 하고 또 아래 보고 있으면은. 근데 말이 말 같지 않아? 막 그러고. 하지만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끝내기 좋아요. 나도 많이 당해봤는데, 또 대답을 하면은 말될것 같다고 혼나고. 또 대답 안 하면 말안 한다고 혼내는데, 그냥 울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빨리 끝납니다. 혼내는 훈계가. 대답을 괜히 하면은, 아니, 그때 저번에 뭐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은 또 따박따박 말 대꾸 한다고 또 혼나요. 말 대꾸를 안 하는 게 제일 상책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혼나다가, 그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친 거야, 아빠가. 근데 바로 뒤통수를 벽에다 팍 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웬만한 말로 해야지, 이렇게 폭력으로 하면은 이런 의도치 않은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요 정도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CSI 막 되게 막 거창하게 막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드라마에 있는 막 그런 사건을 막 풀이하는 부분은 좀 너무 픽션이 많았고, 사실 조선시대에는 과학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시료, 식초라던가, 술찌꺼기,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여가지고 독사를 찾아본다던가, 은비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체의 모습이나 그런 걸 파악해서 좀 최대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노력은 했다. 하지만 한계는 그런 것은 노비에겐 통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게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수령들이 주로 이제 막 곤장을 때리고 주리를 틀고 그렇게 신문하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의 그런 살인사건, 조선시대의 그런 검시, 이제 약간 부검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서 다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